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해임된 MBC 고영주 전 이사장 후임에 환경운동가인 지영선 녹색 서울시민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해임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인 지영선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 환경운동가입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을 지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68세로 이사 중에 최고령자라 방문진 관리에 따라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영방송 기자들은 나를 치고 사장님의 사람들로 다 앉혔습니다. 인사장 시위를 누리는 모습이 어떤 것에 가르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 해임 재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1월 10일 수요일에 임시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전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과반 표결로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미 이사회 구성에서 여야 구도가 역전돼 고사장 해임안은 통과가 유력합니다.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